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확대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리튬 등 각종 광물 가격 상승이 그린플레이션입니다. 다음 내용은 2021년 8월 2일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루치르 샤르마의 기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계는 점점 커져가는 역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녹색 경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비용이 올라간다는 역설입니다. 녹색 경제 건설을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는 녹색 경제 관련 광물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각종 규제로 녹색 경제 관련 광물, 광산 또는 정연소 투자를 위축시켜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는 녹색 경제 달성에 필수적인 광물이지만 환경주의자들은 알래스카 지역 사회와 연어 보호를 위해 구리 광산 개발을 막았습니다. 세계 구리의 40%가 생산되는 칠레, 페루 등 남미 지역에도 ESG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칠레는 환경 관련 법안 강화와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형 구리 광산의 수익성 저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알루미늄의 60%가 중국에서 정연되지만 중국도 탄소 중립을 위해 금속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전통 화석 연료 발전보다 6배나 많은 전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18개월간 세계 각국 정부가 발표한 녹색 정책과 이에 따른 수요 전망치 상향으로 구리는 2020년 저점 대비 100%, 알루미늄은 75%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리나 알루미늄을 충분히 공급하여 녹색 경제를 달성할 것일까요? 신규 광산과 유전 개발을 막는 것이 언제나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에 맞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세계 환경보호자들의 극단적 올드 이코노미 배척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녹색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 실패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어느 해 여름이 유난히 덥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건은 아이스크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구리나 알루미늄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나 알루미늄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어느 해 여름 설탕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건은 아이스크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법안 강화로 구리나 알루미늄의 광산 개발이나 정연소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구리나 알루미늄의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리나 알루미늄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구리나 알루미늄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균형 거래량은 불분명하지만 명확한 것은 균형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